이렇게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작품을 시도하는 작가가 과연 다음에는 어떤 작품을 발표할지, 지금 어떤 글을 쓰고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함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도서관 마녀의 태블릿. 작가는 차무진이고요. 블랙홀이라는 출판사에서 2023년 8월 25일날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청소년 도서입니다. 여기 보면 블랙홀 청소년 문고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6번째 책입니다. 사실 청소년 문고다라고 하는 거를 뭐 심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인, 뭐 다큰어른이 뭐 청소년 도서를 읽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읽어보면 뭐 그냥 심각하지 않게 가볍게 읽을 만합니다. 제가 차무진 작가의 책을 소개할 때마다 짤막짤막하게 언급하는 내용이 뭐냐면, 저는 차무진 작가하고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무진 작가가 신간을 발표를 하면 저는 나름대로 작가에 대한 저의 응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빨리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리뷰를 만드는 것.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돈 주고 사서 읽는 것, 그리고 그 책에 대한 리뷰 영상을 남겨주는 것. 이게 제가 할수 있는 가장 큰 응원이 아닐까 싶어서, 차무진 작가의 책 같은 경우에는 나오면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읽고, 빠른 시간 내에 리뷰 영상을 남기고, 물론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후하게 이 책을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 책도 나온 지한달좀 넘었는데, 읽기는 한 2, 3주 전에 다 읽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리뷰는 좀 늦게 남기게 됐네요. 제가 차무진 작가의 책은 아마 빼놓지 않고 거의 다 읽었던 것 같아요. 뭐, 100%다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작품들은 거의 다 읽었던 것 같습니다. 첫 작품이 이제 김유신의 머리일까라고 하는 장편 소설이 있었고, 그 위에 모크샤라고 하는 책이 있었고,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인더백, 최근에 아폴론저축은행인가 하는 책도 있었고요. 네, 그런 책들을 이렇게 쭉 읽었는데, 단편소설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단편소설 모음집 같은 게좀 다르겠습니다만, 차무진 작가의 책들은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을 좀 받느냐면, 되게 정교하게 잘 짜여진 작품들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세계관이라던가 이야기의 전개라던가 이런 게 작가가 진짜 공을 많이 들였구나라는 걸좀 느끼게 되는데, 물론 이게 단순히 공을 들인다고 해서 좋은 작품, 멋진 작품이 나오는 건 아닐 것이고, 작가의 상상력이 당연히 거기에 정말 잘 버무려져야지 나오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차무진 작가의 책들은 항상 읽으면서 그런 부분에 좀 감탄을 하게 되는데, 이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의 책들과는 조금 결이 좀 다른 느낌이에요. 당연한 얘기겠죠. 청소년 문고 시리즈라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랄까 좀 너무 무겁지 않은 그런 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아요. 작가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러다 보니까 책이 좀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분량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렇게 두껍지 않거든요. 페이지 수로다가 보자면 대략 뭐한 200 페이지 초반, 219페이지, 220페이지 정도 분량인데,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게 단편소설은 아닌데, 짧은 이야기들, 에피소드들이 이제 서너 개가 모여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테마는 뭐냐면, 어느 고등학교 도서관 내 사서가 빌려주는 낡은 태블릿이 있어요. 그 태블릿에 여기 사서와 타블릿이죠. 타블릿이 있는데 그 타블릿을 빌려서 원하는 사람의 사진을 넣으면 그 사람과 일주일간 생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걸 읽으면 당연히 이제, 나는 어떤 사진을 넣을까? 누구의 사진을 넣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몇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일 먼저 떠오른 건몇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하고 좀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분은 저희 아버지였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되게 좀,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런 분이 아니셔서, 아버지하고는 그렇게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했거든요.
제가 저희 아버지 생각하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건저 군대에 갈때 입대할 때 집에서 아침에 나오면서 그랬어요. 아버지 저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형님까지 따라 나오시면서 그래 다녀와라 라고 인사를 툭 던지시고 들어가셨거든요. 나중에 이제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그러고 들어가셔서 되게 좀 슬퍼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던데 그건 제가 보지 못했으니까. 네. 그랬고, 아버지하고는 네, 이렇게 다감한 얘기를, 다정다감한 이야기를 해본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도 많이 남겨보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장례식 때쓸 사진이 변변한 게 없어서 그냥 가족 사진 찍었던 것들 중에 하나, 아버지 얼굴 부분만 크롭해가지고 크게 확대해서 영정사진 썼던 기억도 나는데, 만일에 그렇게 아버지랑 다시 일주일에 생활할 수 있다 그러면 사진도 많이 찍고, 영상도 많이 찍고,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이런 얘기들 하게 되면, 저는 그 다음에 떠오른 게 그거였었어요. 나 초등학교 때 첫사랑이었던 여학생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문득 생각해보면 사진이 없어요. 사진을 넣어야 되는데. 물론 뭐, 초등학교 때 졸업앨범에 있는 사진, 이렇게 확대해서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사실 뭐 사귀었던 것도 아니고, 만약에 불러내서 일주일 동안 같이 있다고 한들, 딱히 이렇게 뭐 애틋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봤고요. 또는 중학교 시절에 제가 짝사랑했던 국사 선생님, 또는 고등학교 때 처음 사귀었던 여학생, 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대학생 시절부터 가장 좋아하는 가수,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고요. 이 책도 역시 그런 방식으로 그리운 사람을 불러낸 사연들이 이렇게 쭉 담겨져 있는데, 돌아가신 어머니를 불러온 사람도 있었고, 뭐, 죽은 친구를 불러온 사람도 있었고, 이제 이렇게, 예, 짤막짤막하게 네 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작가의 의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를 불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왜그 사람을 불러내야 했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줘야 되니까 절절한 어떤 그런 사연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와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겪는 그 시간 속에서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쭉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다가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 좀 재미가 없겠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에피소드는 작가의 상상력을 또 엿볼 수 있는, 그래서 살짝 비틀은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요. 태블릿에 버그가 있다는 설정으로, 불러내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불러내는 형식으로다가 이야기가 전개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나름 재밌게 읽었습니다. 상상력이 좋네. 작가의 상상력이 좋네. 약간, 너무 심각하거나 너무 무겁지 않고 가볍게, 한편으로는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놨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근데 사실 좀 살짝 아쉽기는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책 분량이 200페이지 조금 넘는 209페이지인가 219페이지인가 그런데 그런데다가 예, 에피소드도 얼마 없다 보니까 서너 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아쉬워서 이야기를 좀더 길게 풀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마치 이제 느낌이 어땠냐면 커다란 이야기 덩어리가 있는데 그중에 앞부분 덜렁 잘라내고 뒷부분 덜렁 잘라낸 다음에 가운데 부분만 남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에 살을 좀더 붙여서 이 태블릿을 빌려주는 마녀 사서도 이 태블릿을 손에 넣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꽤 재밌게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왜그 마녀는 이런 태블릿을 갖고 있게 됐고 왜 학생들한테 빌려주고 있는지에 대한 비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쯤은 이 타블렛을 빌려가서 좀 이렇게 실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벌어지는 코믹한 이야기들도 하나쯤 들어가 줬으면 좋았을 것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 앞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뭐 인더백이라던가 모크샤라던가 김유신의 머리일까 뭐 이런 책들에 비해서 힘을 좀 많이 빼고 그래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청소년 도서로다가 아마 분류화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렇게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작품을 시도하는 작가가 과연 다음에는 어떤 작품을 발표할지, 지금 어떤 글을 쓰고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청소년 도서, 청소년, 블랙홀 청소년 문고 시리즈로 출간된 차무진 작가의 도서관 마녀의 태블릿이라는 책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